육지와 바다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봅시다. 지구의 표면은 육지와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지는 강이나 바다와 같이 물이 있는 곳을 제외한 지구의 표면을 말합니다. 바다가 육지보다 더 넓기 때문에 지구 표면의 많은 부분이 바다로 덮여 있습니다. 지하수나 계곡물 같은 육지의 물과 바닷물은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육지의 물은 아무 맛도 나지 않는 반면 바닷물에는 소금과 같이 짜고 쓴맛을 내는 물질들이 많이 녹아 있어 사람이 바로 마시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또 육지의 물과 다르게 바닷물에는 밀물과 썰물이 발생합니다. 육지와 바다에 사는 생물도 서로 다릅니다. 또한 바닷물 밑에는 육지와 같은 다양한 모습의 땅이 있습니다.